국제도로 고가도로 진입입니다. 아까 키워드라 엑셀 밟고 시동도 꺼? 다 꺼야지. 집에 갈 때 시동 안 꺼 갈 거야? 집에 간다 생각하면 되잖아. 시동 안 꺼 오전 감점이야. 자, 지금까지 충분히 배웠어요. 이제 A 코스, 마지막으로 A 코스 할 건데, 네. 모의고사, 채점을 할 거예요. 길만 알려줄게요. 길만 알려주고, 차분히 안전하게 해보세요. 위험하면 내가 개입할 거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차분하게 모의고사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못 들어가면 멈춰라. 멈췄을 땐 중립을 넣는 거 까먹지 마라. 네. 커브길에서 자신 없으면 속도를 줄여라. 그 다음에 우회전할 때는 2단 또는 3단. 2단으로, 3단으로 가다가 우회전을 하는데 사람이 서 있거나 위험해 보인다. 그럼 2단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3단으로 무리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초록불에 우회전하면 내가 우회전할 때 방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 안 받죠. 그러면 네. 3단으로 우회전해도 되잖아. 직각 우회전, 곡선이면, 그죠? 네. 그런데 내가 우회전 핸들 꺾으려 했는데 신호가 딱 바뀌었어. 이제 방해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럼 몇 단으로 바꿔야 돼? 2단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이야, 판단. 네. 내가 위험하면 2단에 저단 기어기 때문에 속도가 낮아도 안 꺼지는 기어기 때문에 2단 바꾸는 거야. 3단은 조금 3단이 꺼지는 타이밍하고 2단 꺼지는 타이밍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속도를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단 바꾸는 주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네. 그런 판단을 운전은 기술이 아니야. 내가 판단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네. 마이코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방금 기어 안 넣고 브레이크 뗐기 때문에 오전 감점. 자동감점 항목이에요. 제한속도 6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잠시 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우측으로 빠질 거예요. 약 150m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방향입니다. 모의고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연습 한번 더 하는 생각을 해요. 네. 시험부터 마찬가지고. 코스니까 왼쪽으로 안 옮겨요. 오른쪽 끝으로 직진하면 됩니다. 앞차 따라가세요. 그냥 잘했어요. 출발할 때만 그때 너무 급하게 나갈 생각은 먼저 해서 그래. 네. 기어를 넣는지 확인을 안 하고 그래. 안 먹어도 되는 감점이었어. 어쨌든 지금까지 95죠?
잘 체크하세요. 네. 신호등 있는데도 저 트럭 자야 되는 데서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차로풀이니까 3단으로 브레이크 안 써도 돼요. 오르막이니까 차로풀이니까 좌측 깜빡이 켜고 바로 좌측 켜고 왼쪽 보고 없으면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안 오면 그죠? 오면은 끝으로 들어가자 그러고 이거 알려줬어요. 자, 우리가 깜빡이를 왼쪽 미리 킨 이유는 진로 변경하려고 킨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우리 3차로 들어갈 것 같으면 깜빡이 안 켜도 돼요. 하지만 우리 진로 변경을 미리 하기 위해서 깜빡이 켠 거야. 이해됐죠? 네. 강의 안 받으니까 바로 들어온 거고, 그죠? 네. 강의 받으면 바로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 저쪽 2차로로 가야 돼요. 시간제한 같은 거 없죠? 없어요. 시간제 편하게 하면 돼요. 네. 시간제 있으면 다 떨어져. 차 막히고 사고 나면 어떡할 거야. 차 공사한다 막 막히면 어떡할 거야. 그죠? 네. 시간제 없어요. 네. 원나라 교통 흐름에 맞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만 잘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까지 좋아요. 90점이야지. 아주, 아주 본인한테는 20점 여유가 있어요. 이래 실수하지 마.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차선 밟았어. 5점 감점. 속도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돼요. 방금 멘트 들리면 뭐 해야 돼요? 우회전 어디서 해야 되는 거야? 오른쪽. 그럼 뭘 해야 돼? 차선변. 약 10m 앞 우회전입니다. 정확히 뭐니 따라가세요.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감쪽 오전. 시간을 잘 바꿨는데 내가 몇 킬로까지 줄인 다음에 바꾸라 그랬어요. 30. 근데 50에서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바꿔버리면 당연히 30m 이상을 주행하는데 네. 당연히 엔진 브레이크 미사일 감지 뜨겠죠. 네. 제한 속도 60km 구간입니다. 시간을 잘 바꿨는데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왼쪽으로 한 칸 옮기세요. 유턴해야 돼요. 왼쪽으로 한 칸 옮기세요. 차로까지 들어가세요. 이것도 감점이야. 오늘 불합격인데 내가 깜빡이 하나에 몇 칸이라 그랬어요. 이번에 두 칸을 들어가. 방금까지 75점이었는데 요 7점 감점해가지고 67점이잖아. 기어를 안 바꿔. 10km 이하면 몇 단을 바꾸라 했어요. 근데 왜 4단으로 가? 그게 꺼질라 그래서 이것도 감점 뜬다고 가속 불가라고. 62점. 저기서 유턴하세요. 약 150m 앞 유턴입니다. 유턴이래. 멘트 나왔잖아. 유턴입니다. 이어서 시험을 종료합니다. 멈출 건데 뭘 기회를 받고 그래. 아차 뭐, 못 도는데. 그러니까 중립에 도면 돼. 아니지, 그냥 멈추면 되지. 아, 원래 멈추듯이. 원래 하던 대로 아, 하면 되잖아. 아, 멈추고 그냥. 중립은 되지. 신호를 보고, 원래 전방을 체크하라는 거야. 네. 갑시다. 기회를 넣어야지 또 기회 안 넣네. 돌려야지. 못 돌잖아. 처음에 내가 다 돌리라 얘기했잖아. 어쩌려고 그래. 불합격. 종료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종료 멘트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까먹었죠? 우측깜빡이 켜고 멈추는 거라 했죠? 종료 멘트 나오면 켜. 주차벨 걸리고. 총각 아저씨.